지금 필수 고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의 2번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Meetings are vital for team functioning. 자, 미팅 하면은 회의죠. 회의라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팀의 기능을 위해서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Without 뭐뭐가 없다면, 규칙적인 회의가 없다면, 보스. 자, 둘다 공식적인 회의, 비공식적인 회의, 둘다 이런 규칙적인 회의가 없다면 중요한 정보가 이게 보류가 된다. 자, 보류되다라고 보고, 그리고 assumption, 추측과 회의를 안 하니까 의견 교환이 없으니 추측과 예상만이 자, 쌓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추측과 예상인 관이 not matched, 자, 뭔가 함께 어울리지 않는 실제와 연결되지, 매치되지 않는 실제하고 매치되지 않는 추측과 예상만이 쌓이게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자, 회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연구 결과물은 드러내기를 이번 poor team, 심지어 형편없는 팀의 모임조차도, 회의조차도 차라리 더 낫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예 없는 것, 팀 회의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자, 회의가 형편없더라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구성원들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작은 비공식적인 어떤, 커플, 쌍이죠. 쌍으로 건 아니면은 그룹으로 건 전에, 이후에, 심지어 회의하는 동안에조차, 회의 전에, 회의 다음에, 회의하는 동안에조차, 집단으로 건, 쌍으로 건, 작은 쌍으로 건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게 낫다. without 뭐뭐가 없다면 빈번한, 자, 상호작용, 사람 간의 교류, 인터랙션이 없다면 팀 구성원들은 시작합니다. diverge 하면은 분산되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견을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What is important for the team? 팀한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 자, 의견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 그리고 예상. 다른 팀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예상이라는 것은 점점 더 부정확하게 됩니다. misappropriation 하면 잘못된 이해, 그리고 오해가 이끌어갑니다. 나쁜 협조로 이끌어갔고, 자, 마찰로 이끌어갑니다. 이것들은 이번에는 이끌어갑니다. 팀의 비효율성을 이끌어갑니다. 자, 형편없는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부정주의,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결과물이다. 회의하지 않는 거에 결과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정답은 1번이죠. 산물이다. 충분하지 못한 상호작용 간의 산물이고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라는 거죠. 팀의 기능을 훼손한다. 회의를 자주 하자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들어갈 알맞은 말은 FM 알렉산더는요,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의 가수였는데 잃어버렸던 그의 목소리를 잃게 되었던 예상치 못하게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었고, with no explanation. 자, 어떠한 설명도 할수 없는, 설명이 없는, 설명할 수가 없이, 그러니까 원인을 알수 없이 목소리를 잃은 가수였다라는 거죠.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He was somehow causing the problem himself. 그가 어떻게든, 자, 원인이 된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원인이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그는 commenced 하면은 시작하다. 자, 집중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자세를 연구했죠. 오페라 가수의 자세를 연구해봤고, 그리고 몸의 사용을 연구해봤습니다. Through the use of 거울의 사용을 통해서 그는 발견하기를 그 방법인데 그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was not 아니었다라는 거야. As he perceived it, 그가 인식하는 대로가 아니었다.
자기가 인식하는 것처럼 몸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생각하고 몸이 따로 놀더라. 특히 그 발견했습니다. 자, 얼라인먼트 하면은 이게 정렬이죠, 정렬. 그의 목 정렬인데, 자, on his torso, 몸 위에, 몸통이죠? 몸통 위에 있는 목의 어떤 정렬이 아주 살짝 변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자, 목의 어떤, 뭐라고 할까, 조화로움, 목뼈의 균형이 살짝 변하더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성대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simply 단지 저 몸함으로써 becoming 인식함으로써 밑줄을 인식함으로써 뭐가 자세가 잘못됐다를 인식함으로써 How he was holding himself. 그렇지. 어떻게 그가 스스로를 지탱하는지 스스로의 몸을 지탱하는지를 인식함으로써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연구는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더 기법이라는 방식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일상에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방식이 알렉산더 기법이다. 몸을 분석하는 기법. There are now 이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 그 전제 조건은 전제는 is that how we use our body.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지다. 서 있는 자세에서, 앉아 있는 자세, 호흡하는 자세에서, 걷는 자세에서, 그리고 몸을 휜 자세에서, 기타 등등.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느냐가 영향을 준다.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Becoming aware of, 인식하고 나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패턴, 적절하지 못한 사용, 그리고 conscious, 의식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그것들을 향상시키는, 습관적인 패턴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종종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그리고 느리게 합니다. 질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수 있다. 자, 몸의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글이죠. 3번 어렵지 않았고, 4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빈칸 문제죠. Parents are not teaching their children. 부모님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밑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교육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So many children today,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는 날, do not believe, 믿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도와줄 것이다. 그들을, 자, 후반부의 인생에, 이후의 인생에 제대로 교육받은 것이 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Hence, 따라서, 엄청난 자 퇴학률을 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만큼 돋보린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There are just enough success stories. 충분한 넘치고 차고 넘치는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기 바깥쪽에는 such as actors 배우들과 음악가들과 운동선수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Have made it. 해낸 사람들이야.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해낸 사람들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믿습니다. They will be the next one. 그들이 바로 다음번 성공할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별로 애를 교육을 받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They do not have realistic.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을 what it really takes for. 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보통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when reality, 현실이라는 것이 그들한테 부딪힐 때 그들은 화가 납니다. 화를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당연한 OWED,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졸업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들이 당연한 좋은 직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 어떤 직장인데 보수를 주는 시간당 15달러에서 18,000원씩이나 주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현실은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아마 또 필요하다, 시작할 필요가 있다를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인데 그리고 아마 또 아주 성실함을 통해 가지고
자, can walk, 일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훌륭한 보스로. 그래서 부모님들아, 시작하세요. 부모님들 시작하세요.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주 이른 나이에, 말하자면 3살이나 4살쯤에 자,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You do not get everything. 니들이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단지 뭐 때문에? 원한다는 것 때문에. 자, 이게 아니라 not a 법이 종종 have to wait,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세요. 자, 또는 아마도 그것을 벌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노력을 통해서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세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밑줄에 뭐가 들어가느냐. 부모님들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지연된 만족이라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후에 나중에 만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The wise 하면은 wise people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자기만의 지식이라는 것은 밑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의 추구인데 자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풀타임 잡이다라는 거죠. 풀타임 잡의 반대말이 뭐야? 파트타임 잡, 알바, 띄엄띄엄 하는 건데 전업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다. 풀타임 잡, 자기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알바가 아니다. 자, 그냥 온몸을 다해서 하는 일이다. Leaving him, 남깁니다. 그를 어떠한 기회조차 남겨두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관심거리는 따라가지 않는, 딴데눈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기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완전히 집중하고 전념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아닙니다.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딱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냥하듯이. 그것은 과정입니다. 지속되는 빈번한 상기시켜 주는 것들에 의해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놀라움을 상기시키고 공포심을 상기시켜 주는 that we are,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놀라움과 공포심을 상기시켜 주는 상기시켜 주는 거에 의해서 지속되는 과정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 지식이라는 겁니다. That is why,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봄으로써, 햄릿을 한번 이상 봄으로써, 뭐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해를 위해서, 그 연극을 이해를 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but because, 뭐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여러 번 곱씹으면서 반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so as to 뭐뭐 하도록, 제공하도록, 자, 그것에다가 깊은 뿌리를 제공하도록, 그것에, 자, 깊은 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럼 있지, 거기서부터, 자, 그것이, 이 지혜라는 거, 예,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human wisdom입니다. 자, 인간의 지혜에 대한 뿌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부터, 자, it may flourish부터, 인간의 지혜는 번성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햄릿을 여러 번 보는 이유가 그거다. 하지만 많은 상기시켜주는, 여러 가지 상기시켜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We need to take them to heart.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구합니다. 용기를, 그리고 집중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인데 watch wisely, 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do not watch absent minded, 아무 마음 없이 멍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봅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고, 현명하게 보는 사람들은 keep, 유지합니다. 보관합니다. What they have seen, 그들이 봤던 거를 on their mind,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에 뭐가 들어가느냐? 현명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평생에 어떤 꾸준히 해야 될 일이다. 정답은 4번. 요구한다. 쉼 없는 유지, 지속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3강의 6번 보겠습니다. 자, a great deal of, 많은 양의 관심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견한 데 있어가지고 방법을, 어떤 방법,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는 The Early Work 초기의 작업은요. 자, 왜 컴퓨터가 여전히 그들의 상대적인 유아기에 있었을 때 초기의 작업은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에 집중했습니다. Such as text display, 텍스트 보여주기, 문자, 자, 그러니까 글을 보여주기와 같은 그리고 수단과 단계 분석이죠. 수단 분석, 단계 분석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집중했었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자, 그런 방법들을 찾았을 때, In the main, 주로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요, 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밑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요, 될 수가 있었습니다. 좀더 사용자에게 자, 친근감 있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연구는 밑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작업은요, 제공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자, 뭔가 할수 있을 필요가 있다. 보일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자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정한 양의 글을, 뭐뭐 하기 위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양의 글을 볼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What they are reading, 그들이 읽고 있는 거에 대해서. When a screen displayed too little text. 자, 뭐뭐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초기 컴퓨터의 어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기 컴퓨터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인간과 좀더 친밀하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정답 몇 번이냐면 일단 정답 뭘까? 답은 5번으로 보겠습니다. 연결하는 거야. 자, 컴퓨터 작동이라는 것을 정상적 인지 작동과 연결하는 것,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를 집중을 했다, 관심을 가졌다. 자, 그러면서 when the this screen이 보여줬을 때 너무 작은 글을 보여자 글자를 보여줬을 때그 사람은 unable to remember 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What had come 대과거죠.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충분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oo little text니까 너무 작은 글자를 보여준 게 아니라 글을 너무 작은 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었을 때그 전에 자 그리고 화면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무엇이 이전에 있었는지를 이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당히 자 형편없는 이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의미했습니다. They were forced 그들이 강요가 된다. 되돌아가도록 자좀더 앞에 있었던 그 글에 되돌아가도록 자 다시 앞으로 또 페이지를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강요가 된다. 불필요하고 비용 자 비효율적인 그런 동작입니다. 이러한 초기의 작업은요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컴퓨터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dification of text size 자 글의 크기에 대해 글의 크기에 대한 수정과 같은 초기의 디자인에 자 컴퓨터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 밀었다 당겼다는 거줌 기능과 같은 거를 도입하게 된 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이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필수 고난도 3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고난도 모의고사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모의고사 이제 1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나? 58쪽이죠. 마이크롭스, 미생물은 궁극적인 궁극의 비평가입니다. 자, 이 현대성의 비평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평가라는 게 뭔가 비꼬는 것이다라는 거거든. 현대 문명을 비꼬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디보이드 하면은 자, 한번 분리를 시켜 보세요.
devoid of 분리시키다라는 건데, 분리인데 생각을 떼어놓는 거, 그리고 문화를 떼어놓으면서, 디보이드 없는 거거든. 생각과 문화가 없는데 걔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합니다. 우리의 최신 기술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단에 의해 가지고 지네틱 뮤테이션, 유전적 돌연변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은 완벽하게 현대의 최첨단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번식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다른 자 이거 미 기생 패러사이트 미자 마이크로 패러사이트 하면은 미세 기생충이죠. 얘네들은요 진화를 했습니다. 작동하도록 거의 어떤 인간의 환경에서건 작동하도록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부엌의 오븐에서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냉장고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 난방기구의 어떤 벤트, 환기구에서도 작동하고 에어컨 덕트에서 작동하도록 진화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놈들은 번성을 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엑스크레멘트 하면 이게 배설물. 산업의 배설물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기름 유출이라는, 그리고 자동차 머플러죠. 자, 그리고 굴뚝이라는 산업의 배설물에서도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다른 놈들은 또 번성하는데 인간의 몸 자체에서도 기어 들어가서 번성을 합니다. 노메라 하우는 아무리 몸으로 할지라도죠. 아무리 많은 개인적인 위생 제품을 우리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there will always be 항상 10배나 되는 숫자의 박테리아 세포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보다는 인간의 세포보다 10배 많은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아무리 이제 위생용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within human cell 인간의 세포 안에서조차 우리는 발견합니다. 8%의 우리의 DNA가 우리의 유전자 염색체죠. 염색체의 8%는 비컴포스터 모모로 구성되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자 시퀀스 순서로 배열로 고대의 바이럴 인펙션스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자, 우리 염록체 DNA의 8%는 그렇지. 고대의 바이러스성 감염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Despite more 불구하고 자, 우리의 어떤 지배적인 인간의 지배적인 문명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미생물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자, 거주지의 지배자는, 자, 생명체 세계에서 거주지의 지배자는 바로 미생물이 지배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 미생물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비꼬는 것, 현대 문명을 비꼬는 것이다라는 거가 의미하는 바는 4번에 보면은 We have no ability,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이 있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는 게 인간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2번에. 주제찾기 Many of the crops we grow 자 우리가 재배하는 많은 곡물들은 곡식들은 특히 옥수수, 콩, 밀 이런 것들은 have been genetically modified 유전적으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또는 교배가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저항하도록 곤충에 저항하도록 자 수정이 되었고 교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최대화시키도록 자 이거 뭔가 조작이 가해졌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겉보기에 자 사소한 유전자의 변화는 우리의 음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충분히 일으키도록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자 이러한 단백질 유전자 변형의 단백질을 외부의 침입자로서 바라보도록 자 우리의 음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것 대신에 그렇지. 자, 이건 안 좋은 것으로 바라보겠다. 유전자 변형 식품 자체를 대부분의 콩은 사용되어진데 미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콩은 유전적으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콩은
첨가제입니다. 많은 음식의 첨가제입니다. 게다가 자 몇몇 곡식의 작물은 have been combined, 결합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that has increased, 증가시켰던, 알레르기성의 잠재력을 증가시켰던 그런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는 건요, has peanuts genus spliced, 접합되다라고 돼 있죠, splice. 옥수수라는 것은 땅콩의 유전자가 접합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다가 강화시키기, 성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음식들은요,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감미료로서. 자,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은요, 노출되고 있습니다. 땅콩에 노출됩니다. 아주 이른 나이부터. 그리고 유전자적으로 수정된 형태의 땅콩이라는 것은, 자, 땅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밀이라는 것은요, 주요한 곡식인데, 미국 사람들의 사용되는 주요한 곡식인 밀이라는 것은 has been so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종 교배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몇십 년 동안에 so 나왔죠. that 보입니다.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것에 너무나 자 수십 년 동안에 너무나 급격하게 변형이 돼 가지고 현재 형태가 아마도 일으킵니다. 원하지 않는 알레르기성 그리고 신진대사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면역 체계는요. 좀더 뭐뭐할 듯합니다. 프로그램 그 자체를 프로그램할 듯합니다. 알레르기성을 보이도록 이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성을 보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면역 체계가 자, 이거를 적응을 못 한다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글이죠. 그래서 주제는 자, 5번 The Confusion 혼란입니다. 면역 체계의 혼란 초래되어진 유전자 변형 식품에 의해서 초래된 자, 면역체계 혼란을 이야기하는 글이다라는 거. 3번 보겠습니다. Chronic inflammation 하면은 자, 이게 만성염증이죠.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foundation, 토대입니다. 심각한 질병의 인생 후반부에 심각한 질병의 토대가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Such as 뭐야? 류머토이드 아트리스트 자 오스테오포로시스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게 뭐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죠.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알츠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이런 것과 같은 인생 후반부에 심각한 질병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은요. 자, 염증입니다. 프롤롱드 오랜 시간 지속된 염증입니다. 몇 주나 몇달 동안에 그 속에서 염증이라는 것은 자 조직의 손상 그리고 시도 뭔가 고치고자 하는 시도가 공존하는데 자 in varying combination 다양한 결합 속에서 그 속에서 염증, 조직의 자 손상 그리고 자 고치고자 하는 시도가 공존하는데 다양한 결합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염증이 바로 만성 염증이라는 겁니다. How is it prevented? 어떻게 예방이 되겠습니까? 자, 피하세요 식품을 염증,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식품을 일단 피하세요. 특히 밀가루와 다른 곡물을 피하세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러한 음식들은요, 기초입니다. 서양의 식생활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래서 they can be hard. 굉장히 힘듭니다.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식생활에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Sweet potato, 감자, 고구마죠. 고구마는 훌륭한 대용품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친구입니다. 당신이 의존할 수 있는 식품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 몸한테 귀를 기울이세요. 종종 식품인데 우리의 장이, 거트가 반응하는 식품들은 너무나 commonplace라서,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쏘대시죠, 마찬가지. 당신은 생각합니다. uncomfortable bloating 하면은 불편한 부종이나, 자, 그러면 cramps 하면은 위경련.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자, 이 불편한
부종이나 위경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다 할 때마다 어느 정도 배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사용하세요. 당신의 식생활을 둘러싸도록 스스로를 식품 친구들과 자든 친구가 되는 식품들하고 우리한테 맞는 식품들로 둘러싸라는 거죠. Instead of food for 하면 적이 되는 식품이라기보다는 eating food 음식을 먹는 건데 don't fight back. 자, 뭔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이제 파이트 맞서서 싸우지 않는, 이 말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 정답은 5번이죠. 문장의 주어가 eating,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합니다. keep s 들어가는 거죠. keeps our small intestines in tip-top shape to absorb. 저항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유지합니다. 우리의 작은 창자를, 소장을 팁탑하면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흡수하도록 only the good nutrients 오직 훌륭한 영양소만을 흡수하도록 그리고 나쁜 영양소는 거부하도록 우리의 소장을 유지시켜 줍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어법 문제였죠.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자, at the competent level 하면은 능숙한 수준에서는 숙달된이죠. 능숙한 수준에서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밑줄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same meeting 같은 모임에서 초심자, 초보자는요. 신입 사원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알아차립니다. 그 옷을 자, writing instrument 하면 글쓰기 도구를 만년필 같은 거 또는 accent 억양. 자, those seats across the table. 그 탁자의 정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억양과 자, 글 쓰는 도구와 옷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상표를 입고 있는지, 어떤 만년필을 쓰고 있는지, 어떤 억양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당신은, 자, 아주 숙달된 전문가인데, 20년 동안 이 바닥에 굴러먹은 사람인데, overlook factors that don't bear directly on the intended outcome of the meeting. 자, 간과하다. 뭐, 안 보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어떤 요소들은 지니지 않는, 직접적으로 의도된 결과에 관한 것을, 그 모임의 의도된 결과에 관한 것을 지니지 않는 것은 그냥 스쳐 보내버립니다. Overlook 해버립니다. 전문가는 필요 없는 정보는 그냥 못본척 해버린다. 대신에, 자, 전문가인 당신은 찾아냅니다.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누가, 자, 키메이커인지, 갑인지를 알아차린다. 탁자 건너편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관찰합니다. 예리한 자, the keen interest, 관심을 관찰합니다. 자, 이 여자가 취하는 in the numbers, 수치와, 그리고 bottom line 하면은 with the seemingly little regard for hypothetical discussion or speculation. 자, bottom line 하면 요점이죠. 자, 관찰합니다. 예리한 관심을 관찰합니다. 그녀가 보이는, 수치에 있어서 보이는, 그리고 요점에 있어서 보이는 예리한 관심을, 자, 관찰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상관하지 않으면서, 가상의 논의나, 또는 심사숙고에 대해서, 숙고에 의한, 자, 가상의 논의나 숙고에 의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안 보이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아차린다 이 소리죠. During the break, 휴식하는 동안에 전문가인 당신은 발견합니다. 그 여자가, 즉, 핵심이 되는 그 인물이 attended well regarded, 제대로 대접받는, 여겨지는 대학을 나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전공을 했다. 회계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딱 뽑아내는 거야. 당신의 astute perception 하면은 자, astute 하면 날카로운 당신의 날카로운 인식 몇 가지 중요한 세부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날카로운 인식은 이제는 제공했습니다. 당신한테 소중한 통찰을 제공하는 겁니다. Into type of information 정보의 종류에 대한 필요한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 고객과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종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와일 반면에 그 신입사원 초보자는요, 남겨집니다. 희망하면서, 자, 어떤 상황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남겨주고 궁금해합니다. 어디에서, 자, 찾을 수 있는지 그 옷을, like the one, 자, 그 결정 내리는 사람, 즉, 리더가 입고 있는 그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따위에만 궁금해하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초보자는 놓친다라는 거죠. 능숙한 수준에서 당신은 밑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에 3번이 들어가죠. To sort, 분류하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류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죠. 4번이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맞은 말은 A publisher, 출판업자가요. conspire, 공모를 하다. 함께 작당하다 이 말이죠. 출판업자는 공모를 합니다. 글쓰는 작가와 공모합니다. 출판하자고 어떤 것을 The letter has written, 그 후자가 썼던. 여기서 후자라는 것은 처음에 등장인물이 출판업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작가가 나오는데, 자, 후자라는 거는 이게 작가를 나타내는 거죠. 작가가 썼던 것을 출판하자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작가는 맹세를 합니다. 그가 썼다라고, 그 책을 직접 썼다라고 명세를 하고, 자, 훔친 게 아니라고 명세를 합니다. 그 자료를 다른 작가로부터, 즉, 표절이 아니라고 명세를 합니다. 출판업자가 출판을 합니다. 그 작품을 연속적인 책으로, 자, 시리즈물로 책을 출판합니다. 식별되어지는, 자, 어떤 목록에서, 문학계 목록으로 식별되어지는 연속적인, 자, 그런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비평가가 읽어봅니다. 그 책을.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 공모에 비평가도 끼어들게 됩니다. 인정함으로써, it is indeed, 정말로 문학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때는 그녀는 씁니다. 서평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식별을 해줍니다. 그것을 훌륭하다, 나쁘다라는 문학으로 식별을 해줍니다. According to personal experience, 몸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만약에 그가 훌륭한 비평가라면, 그 또는 그녀는 생각합니다. 품질적인 스타일의 품질을, 그리고 구조의 품질을, 그리고 언어의 사용을, 심리적인 통찰력의 사용을, 그리고 사회적 이슈의 반영을, 자, 그리고 줄거리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The leader of this review. 이러한 서평에 대한 독자가, 책을 읽는 사람은 이제는 촉진이 됩니다. 구입하도록 그 책을,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것이 선반에, 책장에 끼워져 있는 거. Under literature. 문학이나, 자, fiction. 소설. 지역에 있는 서점에 소설이나 문학의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the description on the book. 그 책에 대한 설명은 confirms the fact, 어떤 팩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설이라는 것을. 독자는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을 읽어보고, bring to bear on it. 자, bear on it 하면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양한 사고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 학습되어진 through education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to the reading of 소설을 읽는데 적절한 자 그런 받았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습된 자 사고 방식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작품이 발견된다면 훌륭하다라고 발견된다면 자그 작품은 추천이 됩니다. 친구에게 따라서 모든 당사자가 공모를 한 겁니다. 확인하는데, 뭐를 확인하느냐? The existence of work of literature. 자, 존재를 확인하는데, 문학 작품의 존재를, 자, 확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를 한 겁니다. 하나의 작품이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판업자와 작가가 공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평가가 나중에 같이 끼어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독자가, 자, 그 공모에,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내용이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이 어렵죠, 이거. 6번, 7번. 자, 갈수록 좀 가관인데. 자, defamatory statements are those which harm
an individual's reputation in the eye of community. Defamatory 하면 중상하는 진술이죠. 중상하는 진술이라는 것은 바로 진술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개인의 평판에 피해를 입히는 진술입니다. In the eye of the community, 공동체의 눈으로 볼때 개인의 평판에 해를 입히는 진술이 바로 중상하는 진술이라는 겁니다. The law, 법은 구분 짓습니다. Between slander와 libel이라는 거를 구분 짓습니다. Slander가 뭐냐면은 말로 하는 중상이고, 그 다음에 자, libel 하면은 글로 쓰거나 또는 방송으로 하는 중상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번부터 가겠습니다. libello attempts 하면은 libello 또는 명예훼손법이거든. 명예훼손법이라는 것은 시도합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자, 그 이익을 기자들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 뭐와 균형을 잡으려고 하냐면은 밸런스 A 위드 B 권리와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조직의 권리에 균형을 잡아주려고 시도하는 게 자, 명예훼손법입니다. To protect themselves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맞서서 잘못된 그리고 상처를 주는 공격에 맞서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명예훼손법입니다. 아메리칸, 미국의 명예훼손법은요, 변했습니다. 상당히 변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제공하면서, 더큰 자유를 제공하면서, 언론인들한테, 자, 대중적인 인물을 비평할 수 있는, 자, 언론인들한테 더큰 자유를 주는 쪽으로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60년대 이후로. 그 다음에 동시에 명예훼손법은요, 또한 좀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진행 중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About when journalists are on safe ground. 언제 이 언론인들이 안전지대에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명예훼손법이라는 건요, 훼손 소송이죠.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은 여전히 가장 흔한 법적인 불만의 형태입니다. 자, 소송이 되어지는 뉴스 미디어의 언론 매체에 의해서 소송이 되어지는 가장 흔한 법적인 불만이 바로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겁니다. 자, 언론사가 이제 명예훼손 소송하고 굉장히 많이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사람을 보도를 하면은 기분 나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소송을 걸게 돼 있죠. Defense against these can be time-consuming, costly. Defense 방어죠 또는 변호인데 against 이러한 소송, 언론이 당한 이러한 소송에 대한 변호는요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거든. 자, 종종 결과를 초래하는 크나큰 금전적인 손실의 결과를 자 손실의 배상금이라는 어워드 배상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소송은 그리고 can be abused 남용될 수 있는 바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잘못한 것에서부터 자 머즈 데어 크리틱스 재갈을 물리다 비평가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관심이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Despite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시도인데 개혁하고자 하는 자, 이 명예훼손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입니다. Opposition, 반대 때문입니다. 자, 뉴스 보도 기관의 반대 때문에 자는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와, 나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거. 6번. 한번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순서는 BAC라는 거. 자, 2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토요일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수업을 또 해야 돼서.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웬만하면은 평일날 또 최대한 많이 분량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